안녕하십니까. 왕상한입니다. 우리 사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여성학자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오신 분이 있습니다. 1996년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사로 주 핀란드 그리고 주 러시아 대사를 역임하셨고요. 또 교육자로서 말 그대로 선구자적인 역할을 왕성한 활동을 또 하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. EBS 교육최대석 오늘은 이인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모셨습니다.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참 오랜만에 뵙는데요. 건강하시죠? 네, 다행히도. 항상 그 젊음을 잃지 않고 계시는데요.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? 감사한 말씀입니다만은 나이 먹는 거는 속일 수는 없습니다. 그런데 참 젊고 왕성한 활동을 계속하고 계세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, 건강은 또 어떻게 유지하고 계실까 궁금한데요. 비결이 있으신가요? 뭐 특별한 비결은 없고요. 항상 그 뭔가 내가 이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에 비해서 내가 돌려준 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하는 것입니다.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선생님께서 한창 활동하셨던 그 시기에 사실 우리나라의 그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 아주 많은 제약이 있지 않았습니까? 그 당시도 사실 형식으로는요. 우리는 그 남녀 평등을 구가하는 나라였습니다.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부터 남녀 평등을 천명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없었지만 70년대 초 제가 그 외국 생활 후에 이제 귀국했을 때만 하더라도 가족법 같은 것이 굉장히 여성에게 불리하게 돼 있었고 네. 그리고 이제 직장 같은 데서 그 차별하지 않을 수 없게 모든 여건이 그랬죠. 법 자체보다도 그러니까 실제 이 고위직에 여성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. 사실은 그 이 제가 이제 대사로 가게 된 그 여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 우리가 1995년에 중국에서 세계 그 여성 대회가 있었을 때 이 상당히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. 그때 이제 UN에서 그 여성들의 인력을 고급 직장 고위직에 얼마나 활용하는가 하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여성 세력 그 지수라는 거를 이제 통계를 내는데 네. 그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이미 그 세계 뭐 12위, 13위 국가라고 이제 떵떵거릴 때인데 그 여성 세력화 지수에서 110개 조사 대상국에서 91등인가를 했어요. 네. 그래서 그때 이 김영삼 대통령 이하 정부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고 우리도 뭔가를 좀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각 분야에서 여성들을 좀 발탁해서 써야겠다 하는 그런 그 이 계기가 됐습니다. 네. 뭐 지금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? 오늘날의 여성들의 사회 진출 방금 말씀하신 그 세력화 척도라고 할까요? 만약에 견주어 본다면 어느 정도나 개선이 됐다고 보십니까? 지금은 사실 여건 자체는 뭐 거의 불평할 여지가 없이 다 열려 있다고 봅니다. 저희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. 다만 이제 의식이 거기 따라가느냐 하는 거는 여성들 자신의 의식도 그렇고 남성들의 의식도 그렇고 아직도 그 변화해야 될 여지가 많은데 그러나 이제는 그게 이 20년 전 같이 큰 관심사가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. 이제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기회는 뭐 다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죠. 네. 사실 그 교육 문제에 관하여서는 누구보다 큰 관심이 있으시고 또 많은 그 방안에 관한 연구도 해 오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그 전에요. 그 핀란드 대사로 이제 역임하셨을 때 사실 그 핀란드라고 하면 교육 강국으로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? 그 나라의 이제 그 외교관으로 활동하시면서 어떤 교육 제도가 가장 부러우셨습니까? 뭐 다른 것보다도 그 이 아이들에게 자립심을 길러주는 그런 그 교육. 그것이 이 제도 교육도 그렇고, 가정 교육도 그렇고, 그게 아주 저 철저하게 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근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사실 심각하게 후퇴를 했어요.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세대쯤이면은 20살이 되면은 그 정도면 다 성인이 돼서 이 가계에 대한 책임까지도 질만한 그런 성인으로 봤는데 지금 그 교육 인플레가 심하다 보니까 뭐 서른 살이 넘고도 부모들한테 의존하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렇게 됐거든요. 그런 면에서 그 이 자립심을 길러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. 그리고 자립심이 생기려면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 인간의 그
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. 세상에 대한 이해가. 옛날에 그 지각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했죠. 지각이 없다 그러면은 나에 비해서 판단력이 없다는 그런 얘기인데, 그런 그 기본적인 거를 하려면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나 기초 모든 거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거든요. 네. 근데 그런 면이 그 우리 지금 교육에서는 많이 빠져 있어요. 그 네. 거의 그 맞으면 기초가 안 돼 있다고 할까? 강론적으로는 옛날보다 많이 나아진 것도 있지만은, 네. 그래서 저는 그 이 늘 빚진 그 느낌으로 살았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, 특히 교육에서 그랬습니다. 나는 물론 대학에 주로 있었지만은 학업학교 교육을 봐도 그렇고, 옛날에 내가 받은 교육만도 못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 항상 죄책감을 느꼈고요.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, 난 교육 전공은 아닙니다. 역사학자지. 그런데 이 70년대에 귀국해서 고려대학교 몸담고 있으면서부터 뭐 실험대학이니 뭐니 이제 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그 교육행정에 대해서 자연히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, 특히 그 우리나라 입시제도 때문에 젊은이들이 너무 이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받고 그 국가적인 손실이 크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신문 칼럼에 그 입시제도 문제를 가지고 늘 썼었어요. 네. 그게 이제 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. 뭐 지금은 이제 그 제도 많이 변해서 지금 옛날보다 많이 또 그 좋아진 점도 있지만은, 저는 그 입시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, 물론 그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해 준다 하는 그것이 하나 큰 기둥이지만, 또 하나는 그 시험 제도를 통해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그 시험 제도가 어떻게 생긴가에 따라서 정말 그 인성 교육이며 지식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, 그게 무슨 어떤 과목 시험을 치는 것만 아니라 젊은이들하고 사회사의 일종의 계약이죠. 하지만 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열심히 한 사람은 이 앞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젊은 세대하고 이 어른들 기성세대하고의 계약인데, 그게 안 됐어요. 우리 이 교육 보니까 말하자면 열심히 해서 전교에서 1등을 한 학생도 항상 그 탈락의 공포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, 또 네. 실제로 그 요행이